아이, 오늘 쑥 많아야 되는데. 도다리 다섯 마리 쑥꽃길이 물락하면.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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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유씨. 고, 고, 위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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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. 나는 밑에서 캐고 올라갈게. 도다리 다섯 마리 딱 쑥꽃길이 그만 하면 된다. 도다리를 못 잡으시면 쑥만 끓입니까? 아이, 또 절대 잡을 거야. 이번에가 절대 잡을 거야. 못 잡으면 진짜 시장가 사살라도 준다. 저 종기 씨, 이거 쑥, 이거 봄에 쑥, 이거 몸에 진짜 좋은 기다. 어? 정구지도가 봄에 처음 나는 정구지네. 저거 사오도 안 준단 거라. 신랑 주지. 왜? 그만큼 전기가 있어가지고 좋다는 거야, 뭐. 자, 이거 많다. 야, 이게 진짜 자연산이다, 자연산. 쑥도 이런 거 모여야지. 형님, 진짜 쑥 정력이 좋은 거 맞습니까? 꼭 정력이 아니고, 겨울 내내 딱 영양분을 딱 먹고 있다가 봄에 딱 나오는 이 새싹들이 얼마나 몸이 좋은데. 쑥국 먹고 니 내일 되면 또 너희 집사람 또 낚시 가라는 거 아이가? 맨날 도다리만 잡으라 하는 거 아이가? 그냥 둘이 같이 댕기라. 쑥도 같이 캐고 도다리도 같이 잡고 그 정선장 가가. 근데 여기 쑥은 깨끗해요? 아, 야, 자연산이라니까. 자연산. 여는 이 햇빛이 쫙 받아가지고 여 자연산이라니까. 여는 아, 진짜 이 자연산이다. 보들보들한다. 이 도시 있는 사람들 알랑가 모르겠다. 이 김 PD는 오늘 몸 안 되겠는데, 쑥고. 에이. 봄에 진짜 쑥이고 쑥고. 그 왜 도다리 쑥고기를 하는지 알겠네요. 도시 보신 분들은 딱 뭐 끔뻑 가겠습니다. 끔뻑 가. 문제는 이제 도다리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? 네, 이제 잡으러 가야죠. 나오겠습니까? 아,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말고. 예? 못 잡으면 장에서 사설도 내끼린다. 도다리 쑥국. 1차전 패배했기 때문에 2차전은 꼭 기필이고 성공합니다. 지켜보십시오. 나는 좋다. 10마리만 뭐 잡아보자. 10마리만 뭐 잡아보자. 이제 이거 도다리 낚시 좀 감이 오십니까? 감도 안 오고 홍시도 안 오는데. 이건 고도의 이 센서와 테크닉이 있어야 돼. 한 마리를 잡아봐야 감이 오긴데. 이 생활 낚시하는 거는 막 고개가 미친 듯이 올라와야 재미있어서 하는 거 아닌가? 와, 이거는 저기 생활 낚시하는 사람들 지루하면 안 될 것 같은데. 지루할 시간을 주지 말고 계속 고개 물어줘야 되겠네. 우리 종규 씨 감시 낚시 할 때 계속 물어대면 재밌던가 해. 아, 또 그렇네. 일단은 물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니까. 이게 진짜 푸른빛이도 갖고 푹 빠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. 감시 낚시 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 하시면 어쩝니까? 감시 갈 때는 얼마나 물 깨끗한데? 감시 물 깨끗하면 안 되지. 물이 약간 우유색이어야 되는데. 감시물은 몇 번 안 가봤지만 삼천포 전 말고는 다 깨끗하던데. 삼천포 전은 완전 똥 먹었던데 저는. 기분 좋은 물이야 깨끗해야 되겠지만 왜 좀 이게 고말이 좀 이게 좀 아이들이 이러고 해도 좀 후회해야 되잖아요. 아, 그렇구나. 아이들하고 도구 좀 물이 좀 많잖아요. 남들보다 도구 좀 감시 낚시 할 때 아예 깨파리 좀 이러고 포말이 훔치려고 시야 좀 잘 안 보이고 그런 게 있어요. 아, 너무 잘 비보면 이마에 갱신이 올라가고. 아. 잘 잡는 분이 왜? 그래서 삼천포에 고기가 잘 잡히나? 우연해가지고. 잘 안 때리네, 아직. 아침에 아직까지 안 일어났나?
깨백가이에 깨백보라. 선생님, 요 도다리 낚시하실 때는 그거만 쓰십니까? 낚싯대 안 쓰시고? 이 두 개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이거는 등거리 바닥을 두드리니까 불러 먹을 수 있잖아. 그래, 액션에 들어가줘야 도다리가 호기심에 이제 딱 모이거든. 한 마리 물면은 연타로 올라올 수 있어. 바늘은 볼락바늘, 볼락 5바늘. 볼락바늘이 날카롭기 때문에 토킹이 잘 되죠. 아, 그게 확실히 포인트인가 봐요. 그러니까 바닥을 제대로 찍어주고 밥 먹고 노크하듯이. 그럼 김PD 내가 저 돌멩이 다음에 올 때 큰 거 쪼올 테니까 여기서 저기 줄을 매달아갖고 쿵쿵치라니까. 그럼 뿔면 입 많이 일어나겠고. 그러면 큰 고기가 들어온 줄 알고 도망을 가지. 아, 또 그렇네. 우리는 전문꾼이 아닌 관계로 일단은 낙이탕에 덮어본다. 저기야, 저기야. 절대 따다다다다 가는 짓 잘 봐라. 저기야, 내 낙이탕도 뺄게. 알았지? 아. 체불 하나 더해서 얻는 점이 어떤 게 있어요? 무조건 많이 피하라고 지렁이 많이 해놔면 그냥 무조건 될 때는 그냥 뭐 한 번에 확 들어올 때 그냥 한 번에 확 잡고 그래야 돼. 잡았다. 잡았다. 아싸, 잡았다. 아싸. 희망은 보인다. 잡았다. 부질없다고 심심해 하시는 거 아닙니까, 지금? 나 이 지금 손끝을 느끼고 있어. 느끼십니까? 한 마리 잡아봐야지 이 느끼질 낀데. 지렁이만 싱싱하네. 분명 도다리도 잡히면 싱싱할 낀데. 억수로 싱싱할 낀데. 고기를 꽉 찼다니까. 아니, 물을 안 내려줘서 그렇다니까. 대문 안 주니까 못 들어오지. 노크를 좀 더 열심히 해보십시오. 노크 좋다. 노크 퉁퉁. 입질 안 옵니까? 예. 굳대는 것도 없나? 물이 가서 그러나 주저주저 끌고 가지. 물무실 한번 써보지. 사람이나 뭐 저 다 생물이나 전부 다 비싼 거는 다 좋아하네. 비싼 게 아무래도 맛이 안 있겠나? 왜 안 먹지? 내가 봐도 먹음직스럽는데? 2시간 낚시를 했는데 저 가운데 저 물이 너무 세요. 세가지고 일단 약간 이제 안쪽으로 이제 물이 약간 이제 물 흐름이 조금 약한 곳으로 옮겨봤습니다. 여기서 다시 해보겠습니다. 출발. 종규 씨, 열 마리 잡겠나? 지렁이만 좋다. 선생님 한번 열 마리나 이렇게 막 잡아 올려갖고 못 올리면 문제인데 지금 형님도 있는데 뭐. 그러니까 왜 날 좋은 날 가만히 있다 해. 내가 저번에도 왔을 때도 물이 너무 세가지고 형님 막 갈 때마다 오거든. 모노도 그렇고 최악의 조건에 가만 간다니까. 형님 나를 잘못 잡는 것 같은데 맨날.
비싼 게 아무래도 맛이 안 있겠나? 아니 두 번이나 왔는데 왜 이렇지? 정규 씨. 형님 실력 문제 아닐까요? 실력은 뭔 실력이고 아이고 씨 없는 데 가가 영등철이다 아직. 그렇지 영등철 음력이 열이라니까 2월달에 나왔다 물 차와서 아, 대단해 실력도 없는 판국에 아이고 이 정규 씨는 다음에 재도전할 의사가 있습니까? 선생님 말씀대로 저 한번 다시 도전 한번 해봐야죠. 나는 정말 안 오고 싶다. 도다리 싫다. 씨 두 번이나 도다리인데 도다리 예쁘고 감시 같으면 빵을 치더라도 늘 치는 빵이지만 도다리는 다 잡는 도다리 왜 못 잡아? 아래 미치겠네. 도다리 된 꽝이십니까? 아 저 이모가 도다리 때. 형님 배고프니까 저 빨리 가서 쑥국이나 먹읍시다. 얼른 가자. 나도 정말 징글징글하다 도다리 이거 진짜. 아 도다리 가자. 내가 오늘 저 시장 가서 수산시장 가자. 수산시장 가가지고 내 도다리 해다가 대신에 저 우리 재료는 가져왔으니까 쑥국은 끼리 안 되겠나. 일단 나가서 끼리는 걸로 도다리 사서 먹자. 이제 아마 고생하지 말고 야 하이 다음 또 올래. 근데 괜찮겠나? 도다리는 살이 말고 때 말고 조금 때 물이 이제 약간 조류가 좀 약해질 때 즉 조금 물 때 11물에서 12물 그 다음에 3물까지 요 사이 때 오셔가지고 낚시하는 게 참 편합니다. 예, 다음 10일 되면 조금씩 되겠네.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도다리 낚시는 조금 조금 때가 가자 집에 조금밖에 못 잡는 거 아이가? 아우